그래, 학교 시험 이래 치면, 꼭 이거, 하나 여가, 백점 방지용으로 이렇게, 였는데, 이 문제는 이제 워낙 유명해져가 그렇게 사용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자, 봐봐. 이거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말이야. 자, B의 제곱이 2인데, 자,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도 2다. 그런데, 자, 여기에 AC 플러스 BD라는 거가 2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러고 AD 마이너스 BC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세 개 조건으로부터 AD가 더 크다. 아, 이 조건 왜 줬을까? 아, 이거 제곱으로 나오나 보다. 그러면 양수만 선택하다. 이런 뜻으로 준 거고. 자, 요 세 개로부터 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하고 얘는 또 어떤 관계에 있나? 네? AC인데 AD고, 뭐, 아유,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잡아봐. 얘를 양변에 완전 제곱한다고, 얘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로 결합을 해야 되거든. 그럼 제곱들이 나오도록, 양변 완전 제곱. 그럼 A의 제곱,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D의 제곱, 플러스 2ABCD 이렇게 나온다. 얘가 4분의 1이다. 요거의 완전제곱. 그렇지? 요거는, 요거, 얘하고 또 뭐지? 이 두 개는 곱해라. 곱해야지 이게 나온다고. 이 두 개를 곱해. 이 두식을 곱해. 그럼 A의 제곱,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D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B의 제곱, D의 제곱. 곱하니까 4네. 요거 뭐지? A의 제곱, C의 제곱, B의 제곱, A의 제곱, C의 제곱, B의 제곱, D의 제곱. 아, 요 놈이네, 요거. 요거. 여기 있는 놈이. 자, 그래서 얘를 직접 못 구하니까 얘도 AD-BC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제곱근을 세워서 양수만 선택할 거다. 이런 말이야. 구하고자 하는 게. 얘는 A의 제곱, D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2ABCD네. 이렇게. 요 놈을 다 이해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조식이 나옵니다.